자, 집합부터 개념을 끝낼 건데 일단 한번 다 배웠던 거긴 하죠, 그쵸? 다 들었던 거긴 하니까 좀 생략할까 생략하고 포인트들만 딱딱하고 넘어갈게. 자, 일단 문제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다음 중 집합을 고르시오 이런 게 나와요. 집합을 고르시오. 그러면은 집합을 고르고 안 고르고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치? 집합이란 게 뭐냐면 일단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는 게 좋냐면요, 분명한 것들의 모임, 이렇게 선생님은 쓰거든. 분명한 것들의 모임. 예를 들어서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했어. 그럼 이제 뭐 나도 나가고 지금도 나가고 내가 키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키 큰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건 집합이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도 아니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런 걸 조금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면 180cm 이상 이놈의 모임이라고 하면 정해져 있는 거죠, 이제? 분명한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180cm 이상의 모임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집합기를 가지고 여기 안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180 이상 누구? 여기 없어요? 저요. 일단 여기 선생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연습. 이렇게 딱 해버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구경호라는 놈을 뭐라 부르냐면 원소라고 불러요. 이 집합에 대한 원소라고 부릅니다. 이게 귀엽지 마세요. 78 아니에요? 어? 78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그냥 집합이다 아니다라는 걸 가지고 틀리는 친구들은 없어요, 알겠지? 이런 걸 실수할 일은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집합하고 이 원소에 대해서만 조금 한 번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바로 집합에 필요한 방법부터 갈게요. 자, 집합에 필요한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원소나열법이라는 게 있어. 선생님이 지금 집합을 어떤 걸 쓰고 싶냐면 5 이하의 자연수 1, 2, 3, 4, 5라는 애가 있겠지? 이런 거를 지금부터 세 가지 표현 방법으로 다 써보려고 합니다. 그럼 내가 원소나열법으로 전음을 쓴다면 쟤는 그냥 1, 2, 3, 4, 5 이렇게 쓰면 끝이야. 원소를 나열한다, 이게 끝이에요.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이제 조건제시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시험에 무조건 나오죠.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레인지는 여러분들 딱 느낄 거야. 자, 진행해볼게. 자, 조건제시법은 뭐냐면 쓰고 얘기한다. 자, 다음과 같은 집합이 있을 때 이 뒤의 조건을 만족하는 이 X가 원소가 되는 놈들이야. 다시, 이 뒤의 조건을 만족하는 X가 원소가 되는 거야. 그럼 이 뒤의 조건을 만족하는 걸 보면은 X는 5이하 자연수니까 1, 2, 3, 4, 5가 되겠지. 걔네들 하나하나가 원소가 되는 상황인 거야. 자, 그럼 내가 얘를 1, 2, 3, 4, 5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 얘는 굉장히 착한 문제고 쉬운 문제가 된다. 근데 얘를 또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선생님 마음대로 자, 내가 한번 이렇게 한번 써봤다고 해볼까? 자, 그러면 얘는 이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얘가 원수야. 자, 그럼 이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하면 x가 2분의 k인데 k는 5이하의 자연수래. 그럼 여기를 만족시키는 이 x라는 놈은 2분의 1하고 2분의 2하고 쭉 가서 2분의 5까지가 된다는 얘기지. 근데 얘네가 원소가 아니라 얘가 원소인 거야. 그럼 여기다가 두 배를 한 게 원소니까 1, 2, 3, 4, 5가 원소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바로 가는데 이렇게 나오면 조금 헤맬 수도 있다는 거야. 정확히 체크해야 돼. 뒤에 있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러한 형태가 원소가 된다. 자, 그러면 원소나열법이 쉬운 이유는 얘는 표현 방법이 딱 한 가지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조건제시법은 뒤에 조건이 얼마든지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당연히 시험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되니 여기까지? 그 다음 세 번째, 분다이어그램. 라는 집합이라고 넣었을 때 그냥 이렇게 뭐 그려주시면 돼요. 집합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1, 2, 3, 4, 5가 있다. 이렇게.
한눈에 보기 좋게 그냥 약간 표현해보는 거. 그래서 집합의 표현 방법이 세 가지가 있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얘. 그 다음이 얘. 얘는 쉬운 거. 됐니? 이렇게 집합의 표현 방법 세 가지. 그러면 더 하고 더 나머지 크게 하고 자, 지금 너무 이쁘다. 아니 되게 자, 보세요. 자, 선생님이 지금 주어진 집합을 A라고 한번 해볼게. 쟤를 A라고. 자, 그러면 지금 어떠한 기호를 정리할 거냐면은 이 N, A라는 이 기호를 정리할 거거든. 키운가요? 얘가 의미하는 건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A라는 집합의 A의 원소의 개수. 자, 그럼 내가 지금 쟤를 A라고 했어. 그럼 원소의 개수가 몇 개? 다섯 개라고 가정한 거야. 되겠니? 자, 근데 내가 만약 이거는 그냥 피하지 말고 짚고 넘어가. 자, 이런 집합이 있어.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 네 개라고 해주는 거야. 집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얘는 똑같은 애들은 이렇게 생략해서 하나로 표현합니다. 이해되세요? 그 똑같은 게 나왔다고 해서 원소의 개수가 커지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하나로만 표현한다는 거. 이해겠지?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하는 거 이거랑 이거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가 뭔가요? 저거는 이상 이거, 저거는 초과. 이상이 왜는 초과? 듣지 마, 귀 막아. 아, 쌤,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저는 원소가 아직 집합에 들어가는 거고. 얘는 집합이 집합하네. 얘는 원소와 집합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요. 얘는요? 집합과? 집합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저 원지심 끝나가지고. 알겠지? 이상하고 좋아. 아니다. 자, 얘는 원소하고 집합과의 관계고 얘는 집합하고 집합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저 A라는 놈을 가지고 얘를 한번 들어보면 봐봐. 1이라는 애가 A의 원소입니다 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1이라는 애가 들어있죠? 그리고 뭐 3이라는 애도 A의 원소입니다 라고 읽어주면 돼요. 6은 안 들어있죠? 그럼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끝이야. 됐니? 자, 그럼 얘는 집합하고 집합과의 관계, 집합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건데 봐봐. 집합은 무조건 이 괄호가 있어야 돼. 알겠니? 그러면은 1하고 2라는 이라는 집합은, 이런 집합은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고 읽어요. 왜냐면 1하고 2는 이놈의 부분이 맞지? 맞아? 그리고 뭐 3이라는 것도 이놈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고 읽어.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 기호는 포함관계, 집합과 집합의 포함관계를 말하는 거고 얘는 원소와 집합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건 얘를 이제 저 A라는 놈의 부분집합이라고 읽거든? 그래서 부분집합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부분집합. 자, 보자. A라는 집합이 1, 2, 3이라는 애가 있는데 지금부터 이놈의 부분 집합들을 다 하나씩 써볼 거야. 알겠니? 시험에도 가끔 나와요. 굉장히 쉬운 문제로. 자, 그러면 일단 부분이긴 한데 원소가 한 개인 애가 있고 원소가 두 개인 부분이 있고 원소가 세 개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 부분 집합이 있을 것 같아. 그럼 원소가 한 개인 부분 집합은 1이라는 것과 2라는 것과 3이라는 게 있는 거고 원소가 두 개이면서 부분인 형태는 1하고 2, 1하고 3, 2하고 3 이런 애가 있겠지? 그치? 원소가 세 개이면서 부분인 애들은 이런 애들이 있어.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추가적인 게 있거든? 공집합이라는 원소가 0개인 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항상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원소가 0개인 애가 들어가. 자, 그럼 원소가 0개인 집합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시험 때 저렇게 쓰면 틀리거든. 저걸 하나의 기호로 약속을 했어.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생긴 놈을 원소가 없다, 공집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얘를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약속이야. 그래서 이게 어원을 따라가 보면 집합을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하잖아. 그치? 이렇게 생긴 벤다이어그램 안에 원소가 없다라는 의미야.
오케이? 제가 원소가 없다라는 공집합을 좀 표현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봐봐. 원소가 3개인 집합, 원소가 4개인 집합, 5개인 집합은 전부 부분 집합이 원소가 0개인 건 항상 부분으로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은 공집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맞아요. 다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맞는 말이야. 오케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그래서 주어진 이 공집합이라는 놈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맞다라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 하나만 더. 하나. 그리고 틀기합시다. 자, 근데 부분 집합 말고 진부분 집합이라고 해서 문제에서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진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 그러면 이 진부분 집합은 뭐냐면 진짜 부분인 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진짜 부분이 뭐냐면 이 1, 2, 3은 여기서 부분이 맞아. 이 1, 2, 1, 3, 2, 3도 부분은 맞아. 근데 주어진 1, 2, 3은 부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지. 그 쟤는 진부분 집합이 아니야. 얘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을 진부분 집합이라고 불러. 진짜 부분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진부분 집합이라는 건 뭐냐면요, 부분 집합에서 진짜 부분인 거야 되니까 자기 자신이 빠진 형태예요. 이해 되나요? 그래서 진부분 집합은 여기서 얘를 제외시킨 게 진부분 집합이라고 불러. 이해 되니? 자, 그럼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몇 개를 빼면 되는 거야? 한 개를 빼면 된다. 됐니?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집합 가장 기본적인 개념. 오케이? 그래서 이 개념 가지고 문제까지 쭉쭉 풀어나갈 거예요. 일단 틀려. 넓게 넓게 쓰세요. 자, 한 사람당 한 문제씩 다 풀게끔 낼 건데. 그래요. 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 오케이?
그치? 그래서 이번에 시험에 거의 한 10개 합격이 8개 합격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하나 문제 정도 적어 놓으시고요. 적어 놓으면서 계속 보면서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면. 자, 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볼 거는, 얘들아, 여기까지 쓰고 필기 괜찮아. 부분 집합의 개수를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 거거든. 그러면 아까 원소가 3개인 놈을 봤을 때, 이놈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였어? 부분 집합의 개수. 세봐, 왜? 필기 한번 세봐. 원소가 1개이네, 원소가 2개이네, 원소가 10개이네, 3개이네. 셌을 때, 원소가 1개이네. 2개이네. 3개이네. 그리고 항상 0개이네. 몇 개? 8개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맨날 써가면서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 이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 경우에 있어요. 경우에 있어. 벌써 알러지 막 많이 경우에 있어? 좀 좋아하니? 선생님이 좀 좋아하는 파트인데 봐봐. 어렵지 않아. 이놈의 부분집합은 어쨌든 1, 2, 3이라는 애가 들어가 있어도 되고 안 들어가 있어도 되지. 그러면 내가 지금 이놈의 부분집합을 볼 때는 여기에 최대 3개의 자리가 있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1이라는 애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 여기에 2라는 애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돼.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가 있겠지? 그러니까 전체가 7 곱하기 6 곱하기 해서 10가지가 있는 거야. 이해니? 다 들어가면 1, 2, 3인 거고 다 안 들어가면 공집합이겠지. 얘가 들어가면 얘가 들어가지 않으면 1이라는 애가 되겠죠.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으면. 이해돼요?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형태는 경우의 수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해되니? 자, 그러면 내가 지금 A라는 집합의 원소가 K가 있대. K가. 그 말은 A라는 집합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K개가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럼 이놈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얘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 두 가지. 얘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 두 가지. 쭉 가서 여기도 두 가지가 있겠지? 그럼 얘는 이게 몇 개 있는 거야? K개가 있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게 K제곱개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처음에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외우시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정리해야 될 거는 A의 원소의 개수가 K개가 있어. K개. 그러면 이놈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게 K제곱개가 있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이게 K 마이너스 1. 오케이. 이에 K제곱에서 자기 자신이 빠져나가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 하나 빠지는 거는 자기 자신이 빠져나가는 거지. 동그라미요. 의미에서예요? 선생님, 여기 원소의 개수가 K라는 것만 알고 그게 뭔지는 모르니까 비워둔 거. 오케이. 얘가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형태. 얘들아, 여기 한 문제만 더 써놔. 여기까지 풀게. 이게 다 경우의 수 문제야. 1과 2를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 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 문제가 뭐냐면 1, 2, 3, 4라는 저 집합의 부분 집합 중 1하고 2를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 그러면 얘는 내가 구하려는 집합은 1하고 2를 원소로 갖고 나머지 두 개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를 그냥 써놓고요. 그럼 얘네는 이제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 두 가지? 두 가지. 이해돼요? 얘네는 반드시 들어가니까. 3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니까 두 가지. 4도 두 가지. 그래서 답은 2의 제곱에 이런 식으로 끊는다. 경우의 수 파트예요, 여러분. 집합이 어려워가 아니라 이거는 경우의 수야. 이해되니? 저 하나까지만 딱 써보시면 돼요. 자.
이제 뭐 센 기준으로는 단원이 벌써 하나가 끝난 거야. 네? 집합 단원이 끝나고 집합이 연산 단원이 따로 있거든. 그래서 연산 단원을 갈 텐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연산은 뭐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런 걸 사칙 연산이라고 불러요. 숫자들에 대한 연산. 근데 지금은 집합에 대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건데 그놈들에 대해서 기호를 알아갈 거고 그 기호가 의미하는 거를 체크만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첫 번째로는 합집합이라는 거. A와 B하고 합한 걸 얘기하는 거야. 합한 거. 자, 그러면 이놈의 정확한 정의가 뭐냐면요, 얘는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 내가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하면 이 X라는 애는 A에도 원소고 B에도 원소 이런 걸 의미합니다.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갈지는 이따 얘기할게요. 오케이? 자, 이놈을 내가 그러면 지금은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까지 해보면 A하고 B를 합하는 거라는 것은 이걸 의미하는 거야. A와 B를 합하는 형태. 흔히 자, 두 번째 교집합. A 교집합 B. 이건 정의예요. 정의. 자, A하고 B의 교집합이라는 건 이렇게 쓰고요. 이 교차하는 형태를 말하는 거야. 그럼 A하고 B가 교차하는 형태는 어디? 여기지? 그러니까 교집합의 의미. 세 번째. 또 이런 데 여기는 뭐지세요? 빼기요. 차집합? 네. 여집합 교차할게요. 이거로 보시면 돼요. 여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진짜. 자, 그럼 여집합이 의미하는 건? 안 보여요. 안 보여? 저 U가 의미하는 건 뭐야? 전체 집합이야, 전체 집합. 그러면 A의 여집합은 A가 아닌 거라고 해주시면 돼요. A가 아닌 거. 오케이? A가 아닌 거. 그러니까 여집합을 의미하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차집합. 얘는 A에서 B를 빼. A에서 B를 빼면은 이렇게 되거든? 그리고 얘를 여러분들 이제 우리 넷째 때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순수 A라고 부를 거야. 알겠니? A에만 딱 있는 것들. A에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선생님 문제 풀 때는 순수 A라고 부를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딱 A만 있는 것들 순수 A라고 부를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하나하나 좀 가볼 텐데 여기 써놓고 정의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를 이제 뭐 그 공간 감각이 없어서 일부러 떼놓은 게 아니라 여기다 뭘 쓸 거거든? 저기에는 그리고 아니면 또는이 들어갈 거야. AND 아니면 OR가 들어갈 거야. 여기에는 AND가 들어갈까 OR가 들어갈까? AND OR. 합집합이 이거 OR의 개념이야. AND는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게 AND야. 그치? 영어 배울 때 배우죠 여러분들. 자, 얘는 A에도 원소이고 B에도 원소인 걸 의미하는 거야. 얘는 여기에도 원소이고 여기에도 원소. 얘는 여기에 원소이거나 여기에 원소. 둘 중 하나만 원소도 상관없다라는 거지. 그럼 얘는 A의 원소가 아니고 전체의 원소 동시에 만족해야 되지. A 덧 B.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엔드야. 맞아요. 자, 여기는 5월도 아닙니까? 엔드.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것들은 다 얘만 빼고 다 엔드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이 오어가 의미하는 건 합집합을 의미하는 선생님. 네, 잠시만요. 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X 1,3 이렇게 쓰면은 옛날에 어릴 때 막 틀리게 한 곳이 있지 않아요? X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의 0의 해를 구하라 이렇게 쓰면 틀리다고 하지 않아? x는 1 또는 3 이렇게 쓰지 않아? 왜냐면 이 콤마가 의미하는 게 뭐야? AND지. AND는 말이 안 돼. x가 1 그리고 3? 어떻게 1이면서 3이야? 어떻게 내가 너면서 너가 나야?
미안.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고 사실은 무조건 또는 합집합의 개념으로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건 말이 안 된다. 그럼 잘 봐야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 다 알아. 정말 다 알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봐봐. A차 집합 B라는 게 또 어떻게 표현되냐면 봐봐. 얘가 얘기하는 건 A이고 B가 아니야. A이고 B가 아니야. 이걸 내가 집합으로 다시 써보면 A이고 그게 교집합이야. 그리고 B가 아니야. 이렇게 쓸 수 있거든. A이고 B가 아니야.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실제로 이거를 한번 벤 다이어그램에서 한번 보면요, 여러분들. 자, 주어진 이놈에서 A라는 놈은 얘지. 그치? B의 여집합을 한번 색칠해보면 B의 여집합은 얘죠. 이거의 교집합이 어디야? 여기지. 즉, 순수 A가 나온단 말이야. 1이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A차 집합 B라고 써놓지만 실제로는 A 교집합 B 여집합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조금만 얘기하셔야 돼. 보통 100개도 상관이 없습니다. 왔다 갔다가 돼야 돼. A이고 B가 아니라 A차 집합 B는 A 교집합 B 여집합하고 똑같아. 똑같다. 얘들아, 일단 이 왼쪽에 있는 건 모를 리가 없고요. 그냥 익숙해지게끔 한번 써보시면 돼요. A랑 동집합이랑 합하면 뭘까? A요. A겠죠? 그쵸? A랑 동집합이랑 교집합 하면? 동집합 없어. A랑 전체랑 합하면? 전체. 전체랑 이 교집합 하면? A. A도 전체 빼면? A. 동집합. A가 전체가 빠지니까. 다 빠지는 거지. 아. 오케이. 자, 그 다음 전체에서 A 빼면? A요. 오케이. A예요. A하고 A 합하면? A하고 A 교집합 하면? 너무 쉽죠? 전체의 여집합. 전체가 아닌 거. 전체가 아닌 거. 공집합. 오케이? 공집합이 아닌 거. 전체가 된다. A하고 A 여집합을 합하면 뭐니까? 전체. 오케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떠오르는 게 제일 좋아. A하고 A가 아닌 거를 색칠하면 전체가 된다는 거지. A하고 A의 여집합을 교집합하면? 오케이. 겹치는 게 없어. A하고 A가 아닌 거니까. A의 여집합의 여집합. 아닌 게 아니야. 여집합 A. A지. 아닌 게 아니야. 부정이에요, 부정. 응? 안 써도 될 것 같지? 그치? 근데 여러분들 실제 써야 될 거는 이제 여기 그 세 개 친 거. 저거는 쉬워요. 오케이? 자, 봐봐. A랑 B랑 교집합 했는데 A가 나와.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A랑 B의 조합. 누가 누구 안에 있어? A가 B 안에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봐봐. 얘가 의미하는 건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럼 시험에서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주는 게 좋겠지? 그치? 당연히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준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거에 익숙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얘는 B가 A에 포함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선생님 저 모르겠어요. 그럼 외우는 건거 알려줄게. 얘들아, 교집합은 두 개를 교집합하면 큰 게 나올 거 작은 게 나올 거? 작은 게 나오겠지. 합하면 큰 게 나오겠지. 얘를 교집합해서 A가 나왔다는 얘기는 A가 작다는 얘기야. A가 B에 포함된다는 얘기야. 합해서 A가 나왔다는 얘기는 A가 크다는 얘기야. B가 A에 포함된다는 얘기야. 됐니? 자, 마지막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 크다라는 말은 없어. 겹치는. 둘이 일치하는 거야. 둘이 일치한다? 서로. 그래, 안만 안 겹치는. 겹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너네 마음대로 갑자기 나 여기서 잘해. 갑자기 영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지?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많아.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거는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A에서 B를 빼봐. 그러면 공집합 나오지. 굳이 A하고 B가 같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래니? 그래서 이건 아니다.
알겠지? 마음대로 넘겨서 연산하시는 거 아니에요. 같으면 안 돼요? 응? 같아도 되는데 굳이 같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건 틀린 거야. 하지만 이 그러니까 A가 B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A하고 B가 같을 수도 있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말도 포함되는 건데 이거는 말은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까지 체크해 주시면 하나 더 쓸게요, 여러분들. 자, A차집합 P 교집합 형태로 바꾸면 뭐야?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래서 이 차집합의 형태가 교집합하고 여집합의 형태로 바뀐다는 거.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오케이? 연산법칙 1. 자, 교환법칙.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첫 번째 교환법칙이 뭐냐면, 자리를 바꿔도 성립하면 걔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거든. 예를 들어서, 더하기. 더하기, 우리가 알고 있는 더하기는 1 더하기 3하고 3 더하기 똑같죠? 더세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형태다라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집합에 대해서 교집합, 합집합 이런 애들이 교환법칙이 성립하는지를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얘가 같은지를 보면 되고 얘랑 얘가 같은지를 보면 되는데 벤다이어그램 떠올려봐. 이거나 얘랑 똑같지. 이거나 얘랑 똑같지. 벤다이어그램 떠올리면 맞니? 그러니까 교환법칙은 교집합, 합집합이 모두 성립한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벽칙 뭐가 있어요? 결합법칙. 결합법칙. 자,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서 얘네를 결합하나 여기서 얘네를 결합하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벤다이어그램을 떠올리는 게 제일 좋아.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의미하는 거는 세 개의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그니? 얘네가 자리가 막 바뀐다고 하는데 저기는 안 바뀌잖아. 맞아요? 합집합도 당연히 성립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교집합하고 합집합은 결합법칙,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야. 됐니?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거 분배법칙. 잘 못해요. 그래서 중요하죠. 봅시다. 그러니까 얘가 여러분들이 연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연산이 조금 약해. 왜냐면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숫자에 대한 연산을 어릴 때 구문도 하고 막 열심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집합은 또 이 단원에서밖에 안 해. 근데 시험에 나오니까 좀 헷갈리거든. 그다음 얘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가 일단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게요. 얘는 이렇게 됩니다. 봐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긴 애가 하나 하나 분배되는 거야. 그럼 A 교집합 B, A 교집합 C 이렇게 되고 합집합이 가운데 있는 형태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다시 이걸 가지고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거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냐면 인수분해 형태라고 생각해요. 인수분해가 뭐냐면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밖으로 빼내지. 그치? 여기에서 얘랑 얘가 똑같이 있죠. 그래서 얘네를 밖으로 빼내. 오케이? 그리고 뒤에 나머지 하고 있어.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묶어서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상반항에 대한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얘 어떻게 될까? A 합집합이 하나하나 분배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분배되고 이렇게 분배되는 거야. 됐나요? 근데 이번에 얘도 똑같이 합쳐보면 여기 인수분해라고 생각해. 그러면 A 합집합이라는 이거를 밖으로 빼내고 얘는 B 교집합 C.
됐나요? 얘가 연산에 대한 내용.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아, 여기, 여기. 4번. 뭐요? 그, 모르다네. 아, 그, 모르다. 하나 밀는 이유. 네, 그 모르다라는 게 사람이에요. 어느 말을 사람이에요? 몰라요. 보세요, 주세요. 쳐다봐. 요즘에 얼마나 발달이 됐니? 자, 봐봐 얘들아. 얘가 이렇게 돼요. 얘가 이렇게 돼요. 선생님, 저거 증명 어떻게 해요? 증명은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을 색칠하시면 그게 증명. 영국하는 얘기. 오케이. 자, 근데 봐봐, 얘들아. 이걸 여러분들이 외운 다음에 그냥 단순히 외워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 어떻게 써먹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써먹냐면, 문제에 시험에 이렇게 나와, 이렇게. 막 이렇게만 나온단 말이야. 얘만. 그럼 너네가 머릿속에서 이게 어떻게 색출되는지가 잘 보여? 그러면 IQ가 굉장히 높은 거야.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른 거야. 그런데 얘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얘를 A학 집합, B학 집합으로 쓱 바꿔. 그러면 얘는 어? 머릿속에서 그래 쓰잖아, 근데 이렇게. 아, 이것도 안 되면 참 안타까운 거야. 얘들아, 이것도 안 되면 참 안타까운 거야. 진짜 너무해. 아니, 이거는 이제 벤다이어그램에서 안 그려지는데 이건 벤다이어그램에서 좀 머릿속에서 그려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바꿔서 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넣으면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고. 마찬가지로 이게 머릿속에서 잘 안 그려진단 말이야, 이게.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봐. 그럼 교집합이 아닌 거니까 머릿속에서 그려지게 색칠이 된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바꿔서 보라는 얘기야. 이게 되게 활용법? 얘를 이렇게 바꿔서 벤다이어그램에서 보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활용이 되는 것은. 따라오시나요? 네. 시작합시다. 그 노래가 인디어스타. 자, 디징타 집합 갈 텐데 얘가 뭐냐면 여러분들 봐봐. 시험에 너무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는 거야. 이러한 형태를 지금부터 대칭차 집합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내가 벤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A라는 집합하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A에서 B를 빼면 이거지. B에서 A를 빼면 이거지. 그치? 이러한 형태를 지금부터 앞으로 대칭차 집합이라고 부를 거야. 이 말하고 그림하고 조금 연상이 되죠? 자, 그러면 실제 대칭차 집합의 형태가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럼 여러분들은 얘를 보고 얘를 또 연상을 하셔야 돼. 왜? 얘가 A차 집합이지? 얘가 B차 집합이지? 이 두 개는 사실 똑같은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증명부터. 이거는 연산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이 식을 열심히 변형시켜서 이 식을 만들 거야. 또는 이 식을 열심히 변형시켜서 저 왼쪽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 이거로 일단 만들어볼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거를 연산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저런 형태가 나온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있는 이놈을 선생님이 지금 C라고 한번 해볼게. C라고 그냥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내가 주어진 얘를 지금 앞에 있는 걸 C라고. 우리가 아까 분배했을 때 그렇게 했으니까 얘를 C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하나 분배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럼 얘를 한번 하나하나 분배를 해보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합집합 B. 맞아.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합집합 A 여집합. 여기까지 얘기. 다시 얘를 C라고 하면 C합집합 B 교집합 C합집합 A 여집합이라고. C합집합 B, 교집합 C합집합 A 교집합. 따라와요? 자, 그러면 얘를 또 하나하나 분배할 수 있겠지? 그치? 지금 또 분배를 해보면
A 합집합 B 요거하고 요거 나오니까 그리고 교집합 B에 여집합에 합집합 B 이렇게 나오고 오케이? 그리고 교집합 또 해줘 자 그러면 A 합집합 A 여집합 교집합 B에 합집합 A 여집합 A까지 되니? 자 연산 되는 걸 보면 연산이 안 돼요 근데 얘가 뭐예요? 전체 집합이요 얘가 뭐예요? 전체 집합이요 자 그러면 A합집합 B랑 전체 집합을 교집합하면 뭘까? 오케이 A합집합 B랑 되지 이해되니? 자 그 다음 전체 집합하고 얘를 교집합하면 얘가 되겠죠 이렇게 맞아요? 자 그러면 얘가 또 어떻게 보이냐면 A합집합 B의 교집합에 B 교집합 A의 여집합을 쓸 수 있겠니? 그 모르간에 또 어떻게 얘기하냐? 아, 선생님이 지금 증명하려는 걸 잘못했구나 미안 선생님이 지금 증명하려는 건 주어진 이 그림을 이렇게 읽어도 되겠지? 주어진 저 대칭 차집합의 그림을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다라고 읽을 수 있겠지. 선생님이 지금 증명하고 싶은 거는 얘를 이렇게 가는 걸 증명을 하려고 했던 거야. 이 두 개는 당연히 똑같은 거고 이 두 개는 당연히 똑같은 거 증명할 필요가 없고요. 얘랑 얘가 같은 걸 증명하려고 했던 거야. 자 그러면 여기를 보면 A합집합 B 교집합 여집합이야. 그럼 이 교집합 여집합이 뭐가? 차집합으로 가는 거지. 따라와요. 그래서 얘가 A합집합 B에서 B 교집합 A를 뺀 거가 된다. 됐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칭 차집합의 형태를, 이거 그림으로 떠올리기 굉장히 쉬워. 마찬가지로 얘도 그림으로 떠올리기 굉장히 쉬워. 하지만 연산으로 증명하라고 나오면 이런 과정을 다 해줘야 된다. 자, 그럼 여기서는 분배법칙 쓰였어. 맞아? 그리고 여기서는 드모르간의 법칙 쓰였어.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는 내가 증명하고 싶은 건 쎄죠. 저기서 뭐가 쓰였을까? 얘하고 얘가 자리가 바뀌어야 되지. 교환법칙이 쓰입니다. 됐니? 그래서 이렇게 박스로도 나와요. 여기서 쓰인 법칙은 무엇인가? 여기는 교환. 여기는 드모르간. 처음에 여기가 분배. 모든 게 다 쓰이는 형태야. 이해되니? 좀 까다롭죠? 그래서 이거 한 번만 좀 써보는 연습만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 하나 펼쳐. 자, 봐봐, 얘들아. 그래서 일단, 대칭 차집합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시 얘기를 하면, A하고 B가 이렇게 있을 때, 왼쪽하고 오른쪽에 색칠이 되는데, 얘네가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 거야.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 첫 번째 표현을 바꾸면 이렇게 충분히 쓸 수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이 두 번째에 대한 걸 표현을 바꾸면 얘가 A합집합 B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뿐이에요 이해돼요? 그럼 시험은 이제 계속 더 복잡한 형태로 여러분들을 주겠지? 그럼 여기서 얘를 또 풀어버리면 여기까지 줄 거야 이렇게 그럼 너네가 얘를 딱 보고 이거를 막 그림이 안 떠오르잖아 드모르간으로 바꿔서 이렇게 바꿔버리면 쉽게 그림이 떠오른다는 거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대칭 차집합에 대한 연산을 선생님이 A랑 B를 이렇게 했다라고 한번 정의를 해볼게 약속을 해볼게 A 곱하기 X랑 B라는 거를 이 차집합에 대한 연산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X라는 대칭 차집합에 대한 연산은 첫 번째로 교환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A랑 B랑 연산을 한 거랑 B랑 A를 연산을 한 게 똑같아요. 왜냐면 이 A랑 B를 하면 A 차집합 B에서 B 차집합 A를 합한 거지 얘는 B
B차 집합 A에서 A차 집합 B를 합하게 되겠지. 그래서 대칭차 집합에 대한 연산은 그러한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 오케이? 네, 맞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결합법칙 또한 성립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A랑 B랑 이거를 한번 볼 거고요. A랑 B랑 자, 이거를 한번 볼게. 자, 그러면 내가 얘를 보기 위해선 세 개가 필요해. 세 개. 분다이어그램 세 개. A, B, C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하거든. 그럼 잘 봐야죠. 요거 한번 해볼게. A에서 B를 빼. 그럼 A에서 B를 빼면 요거지. 그치? 그 다음 B에서 A를 빼. 요거지? 얘가 이 왼쪽 이면이에요. 따라오니? 자, 근데 얘랑 또 C를 연산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C를 빼라는 얘기지. 얘랑 C를 연산하니 여기서 C를 빼고 C에서 얘를 뺀 걸 통합한다는 얘기잖아. 이해되니? 그럼 여기서 C를 빼. 그럼 여기서 C를 빼면 뭐가 남아? 얘랑 얘가 남죠. 맞아요? 그 다음 C에서 얘를 빼. 그럼 C에서 얘를 빼면 뭐가 남았다? 얘랑 얘가 남죠. 맞아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대칭차집합을 하면 이런 그림이 돼요. 이런 그림. 다시 말하면 세 개를 대칭차 집합을 해버리면 여기랑 이렇게 생겼어요. 됐니? 자, 그러면 얘랑 얘가 같은지를 보고 싶은 거야. 그럼 얘도 한번 볼게. 얘는 여기는 얘를 먼저 한번 색칠을 해보자. 자, 그러면 B하고 C하고 대칭차 집합을 해보면 B에서 C를 빼고 C에서 B를 빼니까 이렇게 되지? 맞아? 그러면 이제 A에서 얘를 빼. 자, A에서 얘를 빼. 그럼 어디가 남아? 여기랑 여기가 남죠? 그 다음 여기에서 A를 빼. 그럼 어디가 남아? 여기랑 여기가 남지? 어때 그림이? 똑같죠? 그래서 대칭차집합에 대해서는 결합법칙도 성립합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얘들아 1번, 2번, 3번, 4번, 5번 나오고 이 연산이 이래. 1번 이거 성립하는지 물어. 2번 이거 성립하는지 물어. 근데 외우고 있으면 돼. 알겠지? 대칭차집합은 결합법칙, 결합법칙 성립한다 이렇게. 따라와요. 불러봅시다. 자, A랑 A를 대칭차 집합하면 뭐가 될까? 여기서 여기 빼면 뭐야? 공집합. 반대에서 빼도? 공집합. 그걸 합하니까? 공집합. 좋아요. A랑 전체랑 하면 될까? A에서 전체를 빼. 공집합. A에서 전체 빼면 공집합이지? 전체에서 A 빼면. A 여집합. 그걸 합하니까? A 여집합. 오케이. 자, 그 다음 A랑 A 여집합을 합하면 뭘까? 아, 그럼 대칭차 집합을 하면 뭘까? A에서 A 여집합을 빼면 뭘까? 공집합. A에서 A가 아닌 걸 빼는 거잖아. 그럼 뺄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럼 A지. 그치? 그럼 얘는 A야. 여기서 여기 빼면 뭘까? A 여집합이겠지. 그래합하면 뭐야? 전체. 오케이? 그래서 이게 연산이 전체로 조금 빠르게 보이셔야 돼. 그래서 이 대칭차집합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원소를 구하는 것도 나오고요 이렇게 연산에 대한 것도 나오니까 이걸 한 번 정도 준비를 해보시면 좋죠. 더 나아가서 세 번 대칭차집합하면 이런 그림이 된다. 이거 그림 안녕하세요. 오케이. 이 대칭차집합 관련된 문제로 78번, 80번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네, 고쟁이 78번, 80번 이렇게 써놔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바로 같이 볼게요. 네. 저기는 자, 얘가 78번 문제거든. 78번 그리고 스텝 3야. 자, 보면 A하고 연산을 B하고 연산을 한 걸 이렇게 써버리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얘를 가지고 대칭차집합이라는 게 읽히면 좋은데
대칭 차집합이 아니? 대칭 차집합이 아니네? 아니잖아. 얘는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구나. 봐봐 얘들아, 그것까지는 안 보였겠지? 뭐 대칭 차집합. 얘는 대칭 차집합에서 얘를 뺀 거. 그거의 여집합인데 그림으로 보여줘. 자 보면 A하고 B가 이렇게 있어. 전체가 있어. 자 그럼 A하고 B하고 교집합하면 여기죠? 그쵸? 그 다음에 주어진 얘는 A하고 B를 합집합한 거의 여집합이니까 얘죠? 어때?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의 형태지? 그치? 그래서 주어진 얘는 미안해 얘들아 잘못 가져왔네.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입니다. 자 그러면 쟤는 괜찮아. 봐봐, 대칭 차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결합법칙이 성립했지. 여집합도 똑같이 성립해. 보여주는 방법은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근데 외워. 알겠니?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기억 기준이 맞아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될 거는 저 디귿만 보면 돼. 이렇게 빠르게 기억 기준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야, 시험 때. 이해되니? 자 그럼 이 디귿을 보면 A하고 A를 이제 연산을 해나가는 거야. 자 그럼 내가 여기 A하고 A를 연산을 한번 해보면 봐봐, A하고 A 연산해. 여기 뭐 나와? A 나오지. 여기는? A 연습하면 나오지. 그럼 뭐 나와? 전체가 나오는 거야. 즉 이거 하나 하면 전체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전체하고 A를 또 해야 되지. 그럼 전체하고 A 해볼까? 전체하고 A 교집합하면 뭐 나와? A 나오. 이건 전체 여집합이니까 공집합 나오지. 뭐 나와? A 나오지. 즉 얘하고 얘를 하면 다시 뭐가 나오는 거야? A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A하고 A를 하면 전체가 나오고, 그 전체랑 또 A를 하면 A가 나오고, 그래서 그걸 99번 했을 때 A가 나왔는지는 규칙을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쭉쭉 하면서 규칙 찾으면 돼. 그러니까 78번 문제 해보면 되고, 바로 이어서 80번 가볼게. 연산한 걸 이렇게 약속하겠대. 근데 얘를 보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얘를 규모를 가는 법칙에서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주시고, 그러면 교집합하고 여집합이니까 차집합이지. 이렇게 칭차집합이라고 읽어줘. 여기까지 따라오니?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구하려는 건 이 A, B, C 세 개를 다 연산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는 이거를 다 하나하나 연산해서 그림을 막 칠하고 있는 거야. 내신 대비 때 안 해오고 정리를 안 한 친구들은. 하지만 우린 정리를 했죠. 주어진 얘는 그림상 어떠한 그림이 되냐면 순수 A, 순수 B, 순수 C 여기가 된다. 괜히 이거의 원소의 개수를 찾아줘야 되는 문제인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기 A, B, C하고 저기 가운데 있는 놈의 원수의 개수를 지금부터 찾을 텐데, 여기 있는 이 가운데의 원수는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여야 되는 거지. 그럼 몇의 배수인 거야? 60의 배수. 여기는 몇 개 있는 거야? 한 개 있는 거야. 전체가 1대 되니까. 됐니? 그럼 내가 얘하고 얘하고 얘를 찾고 싶은데 걔를 찾기가 사실 만만치가 않거든? 어떻게 찾는 거냐면 나는 여기를 먼저 찾는 거야.
얘가 의미하는 건 A 교집합 BG. 그럼 A 교집합 B는 3에 비추면서 4의 교수, 즉 몇의 교수? 12의 교수. 그럼 몇 개 있어? 8개 있지? 그럼 여기가 몇 개 있는 거야? 7개 있는 가운데가 한 개 있어. 이해되니? 자, 그 다음 여기 A 교집합 C를 찾아. 자, A 교집합 C는 15의 교수지? 몇 개 있어? 6개 있지, 6개? 그럼 여기는 몇 개 있는 거야? 5개. 그리고 비교집합 C 찾으면 20을 배수니까 5개 있는 거야. 따라와요. 근데 내가 구하려는 건 여기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또 전체 A의 배수를 보면 몇 개? 33개. 그럼 33개에서 이 13을 빼면 돼. 7 더하기 1 더하기 1을 빼면 돼. 됐니? 그럼 여기는 20. B의 개수 구해. 25개. 25개에서 12를 빼. 13. 또 빼. 그래서 이렇게 원소를 추천한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 이거를 봤을 때 그림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저기 막 그리다가 시간 안 되면 안 되고. 이게 대신 찾았다. 자, 마지막 개념. 자, A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얘는 NA랑 NB를 더하면 되나? 빼기 부분 값이 되는 거. 빼기 가운데 있는 거. 자, 보면은 봐봐. 내가 구하는 원소의 개수는 얘네지. A 집합 B니까. 그치? 근데 여기 있는 NA하고 NB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봐봐. NA가 의미하는 건 얘죠. NB가 의미하는 거 얘지. 두 개 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구하려는 건 얘니까 가운데 있는 거 하나 빼줘야겠죠. 이해해요? 그래서 공식 외워주시면 돼. 두 번째. 세 개는 어떻게 될까? 얘는 외워야 된다. 하나씩 다 더하고요. 교집합한 거 하나씩 다 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개 교집합한 거 다시 더해주셔야 돼요. 증명은 그냥 벤다이그램으로 간단하게 끝나. 자, 봐봐. NA를 하면은 여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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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지? NB를 더하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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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NC를 더하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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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맞아? 여기서 이거 하나 빼. A 교집합 B. 그럼 A 교집합 B 빼니까 요거 하나 빠지고 요거 하나 빠지죠. B 교집합 C 빼. 요거 하나 빠지고 요거 하나 빠지죠. C 교집합 A 빼. 요거 하나 빠지고 요거 하나 빠지죠. 근데 여기 하나 다시 추가해주면 되죠. 따라와요. 그래서 그냥 이러한 공식이라는 거지. 했어요? 세 번째까지 할게. 자, 이거 어떻게 구할까? NA에서 NB 빼면 될까? 절대 아니다. 이것도 그렇게 많이 틀려요. 이거 실제로 말이 안 되는 게 봐봐. A 원소의 개수가 10개야. 여기가 20개야.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0개, 마이너스 10개. 말이 안 되지. 그치, 이건 절대 말이 안 되는 공식이야. 얘를 구하기 위해선 NA에서 NA 교집합 B 이 부분을 빼야 되는 거지. 벤다이그램을 똑같이 떠오르면 돼요. 내가 구하려는 형태는 요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거 형태를 그려준 이유는 너네가 나중에 이런 거 풀 때 이렇게 풀어야지 완벽하게 적용이 되는 거야. 내가 구하려는 건 이건데 NA는 요거 요거죠? 뭘 빼야 돼? 얘를 빼야 돼.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까지가 집합 끝입니다.